지난 2020년 저희 이명잘 채널에서는 국악과 관련된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정말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그런 퓨전 국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서 여러가지 전통 국악곡도 체보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국악과 관련된 문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제1교포 작곡가인 양방원 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분의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퓨전 국악 음악을 한번 작곡을 해보고 싶다, 편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등장을 했었던 아리랑 로드라는 KBS에서 방영을 했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분의 음악적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주로 한국적인 정서나 음악적인 소스를 가지고 서양의 오케스트라 이런와 함께 작업을 한 퓨전 국악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음악을 아예 처음 듣는 건 아닌데요. 지난 시간에 국악기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에 선생님 오프닝과 그다음 악기 소개하는 그 시간에서 이 양방원님이 작곡한 프린스 오브 제주라는 곡을 선생님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곡,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카피해서 편곡을 해볼 곡은 비상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분의 음악적 스타일이 어떤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음악을 더 듣고 직접 듣고 그거를 오케스트라 악보로 체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악보로 총보를 스코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그리고 금관악기인 호른, 트럼본, 튜바, 그리고 우리 국악기인 대금, 태평소, 소금, 그리고 장구, 꽹과리, 북, 그 다음에 뜨러 연주하는 악기죠. 하프와 기타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프와 기타 그리고 타악기로는 또 윈드차임이 또 사용이 됐고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스코어로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 나눠가지고 제가 다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악 가사악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 연주를 해서 믹싱을 했고요. 자, 믹싱했던 것들을 큐베이스에서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 소리도 산조 대금으로 이제 녹음을 했고요. 네, 장구도 같이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장구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나중에 되게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소도 했는데 태평소 같은 경우에 되게 리버브 값을 되게 많이 줬어요. 제가 그래서 태평소도 같이 이렇게 피아노로 일일이 찍어가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국민 가상악기죠. 앰플 기타에 나와 있는 앰플 기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상악기 갖다가 이렇게 스트로크 여러 가지 패턴을 줘가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미리 지정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악기 원래 나와 있었던 원래 곡의 원곡에서 나왔던 그 기타 나오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피아노랑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 기타가 나오는 것 같길래 그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드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만든 것들을 다 믹싱을 해봤는데요. 국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컨탁이 컨탁 6가 이제 플레이어 버전이어가지고 이게 15분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미디 파일을 그냥 그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로 사운드 파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믹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 가상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른이랑 그 금관악기군이나 그런 현악기군 같은 경우에는 BBC 오케스트라 스피트파이어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가상악기죠. 자, 그거를 갖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특히 금관악기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믹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는 직접 제가 피아노로 연주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게 피아노가 건반이 그 플라스틱 가벼운 건반이라 가지고 실제 피아노 느낌이 안 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녹음이. 그래서 여러 번 좀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자꾸 잭이 빠져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녹음은 이제 게러지 밴드에서 제공하는 그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로 피아노는 그런 사운드로 녹음을 했고요. 큐베이스나 그런 거에 있는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게러지 밴드에 있는 사운드 갖다가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 같은 경우에도 게러지 밴드나 아니면은 이제 큐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내장 악기보다는 밴드랩에서 제공하는 하프 사운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밴드랩에 있는 하프 사운드에다가 좀 리버브라든지 그런 이펙터를 좀 줘가지고 하프를 사운드를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프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같이 녹음을 했고요.